태권도 동작 익히기를 통하여 정확한 동작과 부정확한 동작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정확한 동작으로 태권도 지르기, 차기, 막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 체조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태권도의 기본 동작. 몸통 지르기. 몸통을 목표로 옆구리에서 주먹을 돌려 앞으로 뻗어 지르며 주먹이 돌았을 때 손등이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얼굴 지르기. 얼굴을 목표로 옆구리에서 주먹을 돌려 지르며 주먹이 돌았을 때 손등이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차기. 주로 얼굴과 몸통 등 목표물을 발등이나 발의 앞쪽 또는 뒤쪽 등으로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무릎을 앞가슴에 닿을 정도로 구부려 올린 다음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강하게 차고 재빨리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옆차기. 정면으로 서서 윗몸을 옆으로 틀며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목표물을 발날 또는 뒤꿈치로 차는 동작입니다. 돌려차기. 상대 정면에서 발을 돌려 상대를 차는 기술입니다. 발을 들어 올려 처음 발이 나올 때 벌려 안쪽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몸통 전체를 돌려찹니다. 아래 막기. 바깥 팔목과 손날을 사용해 막는 기술입니다. 주먹을 반대쪽 턱 부근으로 내밀었다가 아랫배 밑까지 내려 상대편의 공격을 막습니다. 몸통 막기. 상대방이 얼굴을 공격할 때 주먹이나 팔목 또는 손날을 이용해 막는 동작입니다. 올려막기.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바깥 팔목이나 손날과 바탕손을 사용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려막는 기술입니다.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증 학생들이 지르거나 차기를 할 때 상대편에서 동작을 잡아주거나 막는 또래 도우미 학생을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친구와 함께하기. 태권도 겨루기. 태권도 경기는 인사하기로 시작되고 인사를 한 후에는 겨루기 준비 자세를 취해 심판의 구령에 따라 겨루기를 하도록 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상대와 인사를 합니다. 겨루기의 득점 종류에는 몸통 부위 주먹 공격과 발 공격, 머리 부위를 공격한 발 기술과 몸통 부위를 몸의 회전을 이용하여 공격한 발기술, 그리고 머리 부위를 몸의 회전을 이용하여 공격한 발기술 등이 있습니다.